13장 로마 공학 부탁했습니다. 자, 알렉산드러스 이후에 알렉산드러스는 동쪽으로만 계속 진군을 했죠. 책에 보면 알렉산드러스가 기원전 334년 죽었을 당시에 서쪽을 보면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서지중해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거기에 지중해 전체를 제국의 영역을 했던 로마 제국이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유럽연합은 지중해 북쪽에 있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로마 제국은 북아프리카와 동지중해,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포함한 거대한 제국이었죠. 이 로마 제국이 남긴 흔적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 하면 뭐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라고 할수 있죠. 그만큼 로마 제국의 영향은 유럽 사회에 아주 대단하다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자, 135페이지 아래편에 보면 이런 반도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반도인데, 그 중에 농변 민족 중에 하나가 로마인이었고, 그 로마인들이 이 알렉산드로스 시대에 이탈리아 반도 중앙에 있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선조 이야기를 즐겨 이야기했고 다가올 미래가 근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고대 트로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로마인의 전설에 따르면 아이네이아스는 사람이 트로이에서 이탈리아로 도망쳐 왔다. 그의 후손 중에는 로뮬루스와 레무스라고 쌍둥이가 있었는데, 형제의 진짜 아버지는 전쟁이신 마르스였다. 뭐이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근데 이거는 그 아이네이아스라고 하는 오디세우스의 활약이랑 비슷하게 어찌 보면 좀 카피한 것 같은 이런 책이 있죠. 아이네아스, 베르길리우스가 쓴 책인데, 1세기에 정리한 거예요. 로마의 역사와 신화를 정리했죠. 그 신화에 의하면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트로이의 영웅 중한 명이었는데, 트로이가 멸망을 할때 거기서 아버지 안키세스를 떠안고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로마 근처에 도착을 하죠. 그랬다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로뮬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쌍둥이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 형제가 로마라고 하는 일곱 언덕이 있는 곳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아이네아스에 나옵니다. 또한 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사에도 이런 이야기를 싣고 있죠. 어찌 보면 이 로마의 건국설화는 그리스의 오디세아를 모방한 어용설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베르길리우스한테 명을 해가지고 이 신화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전설 같은 걸 수집해서 책을 이제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역사가 로마 리비우스가 또 공화정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현재 계산법에 따르면 기원전 753년이라고 로마의 창건 연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가 기원전 776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아마 알려져 있던 모양입니다. 이거부터 이제 유출을 해가지고 올림픽에서부터 뭐몇년 이렇게 해가지고 753년이라는 연도가 탄생을 했죠. 그로부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로마의 탄생 연도부터 해가지고 일종의 기록에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 탄생을 날짜 시점을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로마 도시 건립 후몇년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렇게 책에도 나오죠. 자, 이 역사가 리비우스에 의하면 로마는 초기에는 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왕이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일곱 번째 왕은 거만한 왕, 타르키니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왕은 브루투스라고 하는 귀족에 의해 살해됐다라고 하죠. 다수의 귀족들이 로마를 통치하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기본적으로 이 신화를 약간의 이제 조작을 해서, 이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아이네아스가 나중에 로마 근처에서 알바론가라고 하는 왕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몇백 년 후에 로뮬루스와 레무스가 탄생을 했는데, 로뮬루스 레무스 이 형제는 군신 마르스가 아버지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서 위대한 로마라는 나라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로마 시대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대략 여기 있는 표와 같습니다. 초기 왕정 시대 7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기원전 765년부터 기원전 510년까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정 시대가 쭉 이어지죠. 자, 그러다가 마리우스, 술라,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같은 힘 있는 귀족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왕처럼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후손들에 의해서 율리우스 크라우디우스 왕조가 생기죠. 물론 후대가 왕조라고 부르는 하나 혈통으로 이어진 걸 왕조라고 흔히 부르죠.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로마의 최전성기라 부르는 오현제 시대가 등장을 하고요.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은 이후에는 흔히 군인 황제 시대라고 혼란의 시대가 쭉 이어지고요. 그 시기에 끝날 때쯤에서 기독교가 탄생을 하고 기독교 제국이 만들어지고 서기 476년이 되면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동쪽만 남아서 동로마 제국이 이어집니다. 흔히 유럽인들은 이 동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정, 그리고 공화정, 원수정, 황제정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해봤습니다. 흔히 아우구스투스부터 황제정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황제라는 이름의 권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책들을 보면 원수정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황제보다는 좀 권력이 약한. 서로마는 한 1000년, 동로마까지 하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게 로마다. 자, 그러면 이 건국 초기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753년에 로뮬루스가 7개 언덕에서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로마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젊은 전사들이 모여서 도시국가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타르퀴니우스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북쪽에는 에트룰리아, 그다음에 삼리움이라고 하는 로마 남쪽에 있었던 부족들을 또 이기고, 그러는 사이에 북쪽에서 기원전 390년에 켈트족이 로마에 침입해서 로마가 점령된 적도 있고, 그 사이에 나라를 지배하던 귀족들과 평민들이 대립해가지고 이 평민들의 권력을 좀 강화시켜주는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 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137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로마의 최고 관리는 집정관이었다. 집정관은 두 명이었으며 임기는 단 1년이었다. 자, 로마 공화정의 조직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 자문기구의 원로원이라고 있죠. 혹시 로마에 여행 가보신 분은 SPQR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와스도 뚜껑에도 있고요. 뭐 옷에도 많이 새기고, 지금도 로마시 시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나투스 포플루스 큐 로마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원로원과 시민.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로원이라고 하는 어떤 귀족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관리가 아니고요. 귀족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종신제였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주로 원로원 의원들 중에서 뽑혔죠. 그래서 여기 집정관은 두 명이라고 하는데 임기는 1년. 두 명을 뽑고요. 왜두 명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사령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령관 한명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둘이 한꺼번에 전쟁에 나가서 하루씩 리더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력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한 서른쯤
원로원에 속한 어떤 귀족의 젊은이가 이런 회계감사관에 선거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또 일하다 보면 또 경력을 쌓여서 관찰관이 되고 법무관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중에 집정관 역할을 하는 이게 공화정의 기본적인 구조죠. 그러다가 나중에 평민들의 권력이 좀 약해졌을 때이 평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귀족들에 대항을 해서 그래서 이 평민들의 대표 호민관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여기 호민관은 또이 평민들의 의견을 대행하는 이런 체제로 많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민회라고 하는 어떤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연설을 하고 자기의 지지를 얻는 이런 민회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시절에는 이런 시민들의 어떤 생각을 모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찾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졌던 게 로마 공화정의 이제 특징이었던 겁니다. 물론 국가가 크지 않았을 시대에 이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됐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점차적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했을 때는 이런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쉽지 않은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공화정 체제가 쭉 이루어지다가 사실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는 이 젊은 장정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던 기본 체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너무 능했습니다. 그 주변 민족들을 계속 물론 오래 걸리긴 했지만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쭉 점령을 해서 남쪽에 있던 삼륜놈들을 정벌을 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남부에 있던 몇몇 도시들을 점령할 때 만났던 사건이 피로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었죠. 흔히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게 이겼지만 자기의 갖고 있었던 군사의 절반을 잃었기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런 용어로서 피로스의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어디냐면 13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한 번은 남부 이탈리아의 한 도시가 로마와 맞서게 되었다. 이 도시들은 말하자면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도시들은 다 그리스 쪽에서 넘어와서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도시들이었거든요. 타렌툼이나 여기 헤라클레이아 이런 데는 말하자면 헬라 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여기를 쳐들어오자 이 도시 주민들은 피로스란 이름의 그리스 영주에게 원병을 청했다. 이 피로스는 요 바다 건너 에피로스란 곳의 군주였기 때문에 이 피로스가 당시에 아마 코끼리도 이쪽에 있었나 보죠. 그래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여기 타렌툼, 그다음에 헤라클레이아 이런 쪽에서 로마군과 싸웠습니다. 피로스의 군대는 로마군단을 격퇴했지만 수많은 병사 희생을 치렀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승리라면 다시 두번 다시 누리고 싶지 않다. 그 후로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군사 집단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그 내부의 규율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법을 만들고 준수하는 데 상당히 민감했죠. 여기 138페이지에 아래서 네 번째 보면 로마인이 얼마나 고향을 사랑했고 얼마나 법을 준수했는지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재판관인 아버지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법에 따라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전쟁터에서 포로를 싸우거나 포로로 잡혀도 동포를 위해 서슴없이 자신을 희생시킨 영웅의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로마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 일화가 있습니다. 사령관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그날 저녁에 이 전과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보통 로마는 이 어떤 중대, 이 집단, 그리스 넘어온 팔랑크스 체제를 운영해서 이제 군단을 운영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전공을 세우려고 그 집단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적의 목을 따온 일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이런 전공을 세웠으니 아들한테 사실 상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장군의 명령 위반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아들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규율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록이 나오고요. 또 하나, 만약에 어떤 그 군단 부대 하나가 집단규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내부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밀려나서 적의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 부대가 와야 되었다.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대부분 살아남았더라. 이러면 그 부대 전체에 어떤 벌을 줍니다. 이때 벌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10% 룰이 있었습니다. 당신네 부대 안에서 10%의 사람을 골라내라. 이렇게 합니다. 누가 걸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 사람을 골라내서 그 10%를 사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떤 잘못이 아니고 전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중에 일부한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던 엄한 군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로마의 10% 룰입니다. 이런 엄한 율 때문에 로마 군단이 지중해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강력한 로마의 법이라고 할수 있죠. 법 중에 사실은 군법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이라는 게 원래 이 군법에서 출발해서 국가법까지 이렇게 확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에 보면 법이나 조국에 관한 한 로마에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강인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불행도 이런 로마인을 움츠러들게 할수 없었다. 로마 자체가 이런 군사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법을 시행함으로써 국가가 이렇게 법을 지키는데 매진하게 하도록 이런 룰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가 이제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합니다. 자,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페니키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로마가 이탈리아를 전부 자신의 땅으로 만든 이후에 만난 사건이 제 1, 2, 3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한니발이라는 사람과 싸웠던 전쟁. 이 포에니라고 하는 건 당시에 서부 지중해를 석권하고 있었던 카르타고인을 말하죠. 원래 페니키아인들이 이쪽에 와서 카르타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들을 포에니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로마인들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떠나서 시칠리아 섬을 자신의 것들을 만들고 이 서부 지중해를 영역을 만드시던 사건이 포에니 전쟁인데요. 1차에는 이 시칠리아 섬을 두고 다퉜습니다. 시칠리아 섬은 기본적으로 이 지중해 지역에서 아주 드문 곡창지대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시칠리아는 지금도 상당히 좋은 곡창지대죠. 로마도 기본적으로 이 식량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이 시칠리아를 두고 이 지중해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다투었는데 그때 이 로마인들이 이 카르타고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시칠리아를 정벌하게 된 사건이 바로 첫 1차 포에니 전쟁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군인들이 다 시민입니다. 귀족 내지는 시민인데 카르타고에는 기본적으로 상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고 국가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상업에 종사를 하고 전쟁은 주로 용병들을 써가지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군인에서 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데다가 이 카르타고에는 용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 전쟁의 치열한 측면에서 로마인들이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맨 아래 줄에 보면 시칠리아에서 벌어진 전쟁은 카르타고의 시칠리아 전쟁은 처음에는 카르타고가 사실은 이 해군이 강했기 때문에 반면에 로마에는 배도 없었고 그래서 시칠리아에서 벌어진 해전은 카르타고인이 일단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뭐 배는 없었지만 워낙 이 전쟁에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를 하죠. 그래서 육지로 상륙을 해가지고 시칠리아 전체를 육지에서 먹으면서 뭘 했냐면 배를 준비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좌초한 배를 하나 가져다가 그대로 뺏겨가지고 전함을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카르타고랑 해전을 치러가지고 시칠리아 섬을 먹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41페이지 맨 위에 나옵니다. 카르타고인은 시칠리아를 로마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으니 이때가 기원전 241년이다. 자, 그리고 이 1차전은 시칠리아를 로마가 가져갔고 또 뭐가 더 있었냐면 이 서부 지중해 해상권까지 로마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전까지 그 육군밖에 없었는데 이 카르타고와 싸우면서 해상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한니발이라는 사람이죠. 한니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같이 에스파냐로 넘어갑니다. 에스파냐에는 뭐가 있었냐면 광산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돈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금광이라는 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에스파냐 땅은 사실은 잘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죠. 그래서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 이돈 나올 구멍인 에스파냐다 생각해서 에스파냐를 공략을 하고 그것을 자기네 식민지로 이제 만들죠. 그러면서 이때 같이 갔던 여기에 식민지로 건너갔던 사람이 이 한니발이라는 이제 사람이죠. 이 한니발은 이 서부 지중해를 해상권을 빼앗긴 이 카르타고를 뭔가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로마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갈 재주는 없고 이미 해상권을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로마를 이길 것이냐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로마에 직접 쳐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도 잘 아는 이 알프스를 넘어서 가는 길을 이제 채택하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중간에 보면 한니발은 카르타고인 였기 때문에 조국을 억누르려는 로마인을 미워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인이 에스파냐에도 눈독을 들이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여기는 곡창지대가 아니었지만 여기 바로 금 은광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눈독을 들이죠. 그래서 그는 대군을 이끌고 에스파냐 출발했다. 이번에도 코끼리를 몰고 갔는데 그 시대에 코끼리는 가공할 만한 무기였다. 그래서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쳐들어갑니다. 자, 한니발이라는 사람은 로마인 못지않은 전쟁 기계죠. 이 사람도 전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포이니 전쟁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처음에는 시칠리아, 자, 두 번째는 서부 지중해 패권을 로마가 뺏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카르타고는 상업으로 먹고 살던 나라인데 해상권을 뺏겼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잖아. 결국 로마를 쳐부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또 한니발이 생각했던 로마에 쳐들어가야 된 이유도 보면 여전히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다 먹긴 했지만 먹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도시국가 체제였지 오늘날처럼 영토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점령된 많은 도시들이 만약에 자기가 로마로 쳐들어가면 충분히 호응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가면 많은 도시들이 자기한테 호응을 할 거다 이런 기대를 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포이니 전쟁이 이렇게 발발합니다. 카르타헤나라는 곳을 이제 출발한 한니발이 트레비아를 거쳐서 알프스를 넘어가죠. 사실 한니발이라는 사람은 여기 제가 젖잘사라는 용어 썼는데 젖지만 잘 싸운 사람. 이 고대에 유명한 어떤 장수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알렉산드로스, 두 번째는 한니발, 세 번째는 카이사르.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누가? 나폴레옹이 나보다 위대한 장수를 꼽으라면 세명 있다. 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니발은 어찌 보면 이 역사를 기록한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적의 장수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어찌 보면 로마인들을 아주 무섭게 했던 그러니까 정말 졌지만 적의 장수였지만 아주 위대한 장수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니발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니발이 여기에 스파냐를 출발해가지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와 싸웁니다. 그때 1차, 2차에 싸우면서 로마가 아주 형편없이 이제 패합니다.
호기르 부대라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수의 탁월한 군사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군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때까지는 이 로마군을 만난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니발을 만나서 이제 적수당한 적수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143페이지에 아래서부터 여덟 번째 보면 퀸툭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집정관이었죠. 그랬는데 이 파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한니발이랑 제대로 맞붙어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은 1대1로 싸우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진을 빼야 된다라고 지연 전술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한니발하고 제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 공화정 이 아니 그 원로원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니발이랑 계속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별동대 같은 것만 파견해가지고 한니발 부대를 괴롭히기만 하고 제대로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년간 이 사람이 그 지연 전술을 펴가지고 여기 낯선 땅에 들어온 한니발이 점차 조바심을 느껴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 싸우지 않으면서 지연수 전술을 편 것을 파비안의 전술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이 로마인들도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연 전술하는 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원로원에서 이 파비우스를 멀어내요. 이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집정관에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을 못 하죠. 그러고선 결국은 이 한니발과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래서 로마군 한 6만 명 정도가 이 한니발이랑 싸운 게 뭐냐면 칸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맨 아랫줄에 보면 칸나이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로마군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으며 전사자는 4만 명이었다. 이 로마군의 역사상 이렇게 대단하게 패한 것이 거의 없는데 이 칸나이 전투는 아주 역사상 아주 유명합니다. 기원전 216년에 일어났던 이 칸나이 전투는 로마군에서 가장 참혹한 패배였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왜 패했을까? 보면 이 그리스나 로마군의 기본적인 이 가장 중요한 부대는 보병이거든요. 집단 중장 보병들인데 이 보병들을 사실은 보호를 받으려면 기병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병들이 물론 주전력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기병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한니발한테는 누미디아 기병이라고 하는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안장이 없었을 시대였고요. 물론 안장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등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을 타지 않는 사람은 기병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군은 당시까지도 기병이 없었고요. 기병은 누구였냐면 누미디아 기병들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기병이 있어도 기병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근데 한니발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누미디아 기병들을 데리고 왔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누미디아 기병들이 로마 기병들을 간단하게 처치해버렸고, 그 기병들이 로마 군단 이 6만 명을 거의 포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거의 4만 명이 전사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이 누미디아를 점령한 이후에는 나중에 이 기병대에 등자가 생기기 전까지 사실은 강력한 기병들은 다 누미디아 이제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승리는 보병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기병들이 잘 케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중해 패권자가 될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칸나이 전투까지는 사실은 로마의 기병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칸나이 전투에서 지게 된 거죠. 하지만 한니발은 칸나이 전투 이후에 로마 시를 공략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부진 하다가 나중에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장수가 이 카르타고의 본거지를 공략함으로써 이 자마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누미디아 기병이 로마 편에 서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누미디아 사람들을 잘그 케어를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바람에 결국은 이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에게 패게 된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스키피오는 이 칸나이 전투에서 젊었을 때 살아남은 2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니발에 이제 승리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스키피오가 아프리카를 공략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공략해서 결국은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카르타고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치릅니다. 당시에는 전쟁 배상금을 치르면 살려줘요, 도시를. 살려줘서 한니발이 이 자마 전투에서 졌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카르타고는,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관리가 돼요. 그래서 꽤 정치를 잘 했는데, 뭐 결국은 이 로마가 원하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 지도자 중에 한명 카토라는 사람이 이 카르타고는 파괴해야 된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또 쟤네들이 너무 세금도 잘안 내고 자꾸 군사를 키우려고 한다. 이런 있어가지고 카르타고를 결국은 세 번째 성을 공략해가지고 성을 파괴하고 다 사람들은 살해하고 포로들은 노예로 잡아가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소금까지 뿌립니다. 지금 이제 카르타고의 흔적이 거의 안 남게 되죠. 결국은 요 사건 이후에 로마는 지중해를 거의 정벌하게 자기 땅으로 만들게 된 중요한 사건이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이었던 겁니다.